실제로 연애를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. 오. 자, 화면 보여주세요. 우리 결혼했어요. 대학생 편. 요즘 뭐 대학교에서 연애를 가르친다 뭐 이런 건가요? 가르칩니다. 어, 진짜요? 실제로.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어떤 연애관을 키운다 이런 개념으로 연애, 결혼 이런 걸 다룬 교양 과목이 개설된 거예요. 동국대학교에서 이 강의가 개설되자마자 수강 신청이 3초 만에. 야. 올킬. 어마어마한 강의. 네. 나라도 등록하겠네. 나라도. 와. 근데 어떤 교수님이 이걸 가르치지? 무슨 과 교수님이요? 아마 동국대니까 스님 아닙니까? 정말 단순하다. 야. 근데 3초 만에 이렇게 마감이 된 인기의 비결이 뭘까요? 이 수업의 정점이 실기에 있습니다. 아마 이거 없었으면은 그렇게 3초 만에 마감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. 실기죠. 수업을 핑계로 썸 타려고 그 수업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수강생들이 이제 가상 연인을 맺어서 실제로 그 데이트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해보는 거예요, 실제로. 너무 재밌겠다. 배절을 담은 데이트도 해보고 또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데이트해보는 것. 이런 것들을 과제로 낸다고 합니다. 이러니까 3초 만에 수강 진짜 있겠지. 그러니까 나 같아도 너무 좋죠. 이게 좀 SNS에 쫙 퍼져야 될 것 같아요. 이 수업 후기 이런 게. 왜냐하면 요즘 SNS에는 얼마나 좋은 걸 얼마나 좋은 곳에서 먹었는지를 좀 드러내고 싶은 게 그렇죠, 있어서. 그렇죠. 그래서 데이트 비용이 올라가는 것도 많잖아요. 이런 게 좀 문화적으로 확산되면 좋겠네요. 각 학교에 좀 많이. 네. 아 이런 건 교양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 정도로. 전공 필수. 이걸 들어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건 반드시 뭐 논문 쓰듯이 하나씩은 다 하고. 이렇게.